오늘은 재밌고 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마차를 탈 것 같아요. 저는 택시 탈 것 같아요. 맞나요?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 그런 어떤 타입이에요? 궁금할 때? 진짜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질문을 그래도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잘은 안 하는데 각 잡고 하면은 그래도 좀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은 하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공부 팁 같은 거를 하나씩 말해주잖아요. 선생님이 말하는 것만 다 외워놓으면 시험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했던 거를 친구들이랑 서로 퀴즈를 내주거나 하면서 하면 좀 더 머리에 오래 남기는 해서 그 방법을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식을 전달하게 된 센스체크 아나운서 임지후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의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소규모 학교는 증가하고 몇몇 학교는 폐교 위기에 처했습니다. 반면 특정 지역에서는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으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몸살을 겪는 학교도 생겨났죠. 서울이라는 한 지역에서 한쪽은 폐교, 한쪽은 과밀학급. 이 두 가지 문제가 공존하며 교육 격차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도시형 캠퍼스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는 소식입니다. 도시형 캠퍼스는 새로 지어지는 학교나 기존 학교를 다른 학교 소속의 분교로 만드는 정책인데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시한 도시형 캠퍼스 모델은 총 6가지입니다. 크게는 개편형과 신설형으로 나뉘며 개편형에는 기존 학교 시설을 유지한 채 운영 형태만 바뀌는 제2캠퍼스와 학교 땅을 나누어 한쪽에는 학교를, 한쪽에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교복합학교가 있습니다. 신설형에는 개발사업 지역에 정규학교 대신 도시형 캠퍼스를 짓는 제2캠퍼스 학교와 개발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지어지는 주교복합학교, 학교 인근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매입해서 도시형 캠퍼스를 짓는 매입형 학교, 그리고 해당 자치구의 공공시설을 도시형 캠퍼스로 설립하는 공공시설 복합학교가 있습니다. 이번 도시형 캠퍼스는 정규학교와 운영 형태가 같으며 오히려 더 유익한 교육과정과 방과 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는데요. 앞으로 서울 곳곳에 생길 특색 있는 도시형 캠퍼스가 아주아주 기대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식을 전달하게 된 센스체크 아나운서 이수빈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다음 주면 벌써 입동입니다. 새학년에 적응하랴 공부하랴 여러분 모두 상반기에 힘차게 달리셨을 텐데요. 지친 몸과 마음에 힐링이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저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와, 무려 4개의 편지가 도착했는데요. 각각 응원, 위로, 감사, 희망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응원은 서울교육가족 한마음 걷기 대회 행사로 지난 10월 28일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서울교육가족이 함께 올림픽공원 일대를 걸으며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네요. 두 번째 편지의 위로는 서울학생 국악 한마당 합동 연주회입니다. 오는 11월 8일에 국악 관현 악단을 운영하는 8개 학교가 합동으로 신명나는 국악을 연주하여 서울 교육 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편지 감사는 서울 교사 스쿨 오브 락으로 오는 11월 20일에 서울 교사 밴드의 열정 넘치는 공연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는 선생님 여러분들 정말 멋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편지 희망은 서울 학생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입니다. 오는 11월 24일에 감미로운 클래식 연주로 서울 교육 가족에게 희망을 전달한다는데요.
특히 서울학생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영상은 예몽TV에도 업로드된다고 하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서울학교 힐링 편지로 모두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센스테크를 마무리하기 전에 새로운 친구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친구들이죠? 바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대표 캐릭터 자라나와 열림이입니다. 와, 너무 귀여운데요? 자라나와 열림이는 앞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여러 콘텐츠에 등장하여 다양한 정책을 홍보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센스체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